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싹 한번 저번에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좋은 기타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쇼룸에 있는 스콰이어, 팬더 뭐 기타 다 놓고 해봐 테스트해봐도 잘 모르겠다. 그다음 기타 이펙터 앰프를 구입할 때 최소 비용을 알고 싶다. 그다음에 첫 일렉 기타로 어떤 모델을 구입해야 할지 알고 싶다. 질문에 좀 꽂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기타 저런 기타 여기서 매장에서 만져봤는데 아 기타 나는 진짜 이게 소리를 구분을 못하겠다.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소리 구분을 여기서 이 매장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매장에서 매장당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아무리 저 같은 사람도 내 환경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그 제일 편한 그 상태 있죠. 익숙한 그곳에서 좀 며칠 쳐봐야 솔직히 알아요 이거를. 근데 전혀 다른 여러분 매장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딱 쳐봤을 때 이게 소리가 뭐 좋다 나쁘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게 고민할 수 필요 없는 거에다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단 여러분들이 그 매장 오기 전에 이미 사전조사를 충분히 90% 이미 마음을 먹고 오세요. 그냥 다 유튜브에 요즘 샘플 영상 많이 있잖아요. 사운드 다 들어보고 아 얘는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다 분석해서 한 99.9% 이미 마음이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를 매장 가서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시지 매장 와가지고 그냥 뿌한 상태에서 왔다가 매장에서 내가 만져보고 뭐 해서 다 이렇게 확인해봐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펙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다 해서 마지막 확인 가끔은 이제 두개놓고 저울질 하잖아요. 그거를 마지막 와서 결정하는 확인 용도로 쓰셔야지 여기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구분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방법. 또 하나 이 질문의 요지는 또 뭐냐면 자기네 초보자인데 나 기타 좋은 소리 뭐가 좋은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이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여러분 당장에 제가 어떤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오랜 경험치가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좋은 소리에 대한 개념이 서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좋은 소리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고수들의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의 어떤 좋은 소리의 개념을 좀 공부하는 것도 괜찮죠. 그거랑 자기의 취향이랑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진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 기타를 잘 쳐야 돼. 잘 친다는 소리 뭐냐 여러분들의 취향 그 연주 스타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연주 스타일에 반응하는 그런 기타가 있어요. 그게 좋은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딱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30만원짜리라도 내 손에 맞고 내 연주 스타일에 맞으면 그게 좋은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타를 잘 쳐야 된다. 잘 치게 되면은 여러분 연주 스타일에 맞는 기타를 고르게 된다. 그리고 이펙터를 또 고르게 된다. 이 세 개 조합 그리고 앰프의 보이싱도 있겠죠. 그걸 이 경우의 수들이 다 모여서 사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기타, 내 실력, 이펙터, 앰프 이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가지고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거를 딱 정립한다는 거는 어떻게 함부로 안 돼요. 그래서 또 계속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이것도 바뀌어요. 또 언제나 이런 소리 좋아했다가 내 실력이라든지 내 연주 스타일이 바뀌면 또 좋은 또 바뀌어요. 또 몇 년 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첫 일렉 기타로 어떤 모델을 구입해 아 요거는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첫 일렉 기타는 초보자용 입문자용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입문하신 분들은 사람들은 언제 포기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악기에 비해서 기타라는 거는 좀 턱이 낮아요. 짐 장비 딱 입문은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포기할 수도 많아. 단언컨대 연주 스타일 뭐 기타 특성 이런 거 다 보통 사람들은 따지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어떤 성향의 연주 스타일을 추구하시느냐. 아무리 수많은 답이어도 제가 원하는 99.9%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딱 봐가지고 이쁜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아. 초보자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아니 기타를 골라도 무슨 특성인지도 모르고 아무 몰라요 진짜 아무리 설명해서.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아 이거 이쁘네. 입문자분들은 그냥 그렇게 고르시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음악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락, 블루스, 재즈 등 장르의 스펙트럼 넓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심플한 어떤 그런 거죠. 또 다이렉트한 음악의 성향에서 뭔가 재즈하고 뭔가 좀 화성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은 이런 거 스펙트럼 넓히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는 뼈를 잘 때립니다. 지금 하는 거라 잘하세요. 일단은. 그래야 돼. 왜냐하면 하나를 좀 하나에다가 집중하기에도 사실 벅차요 악기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 입으로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 응. 여러 장르 이런 장르 다 좀 이렇게 하이 클래스로 이렇게 다 잘해. 근데 제가 해봐잖아요. 진짜 개고생해야 돼요. 진짜 이거 공부하려면 락도요. 락은 심플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블루스는요 심플하고 간단한데 느낌을 살려야 되는 게 어려워요. 재즈는요 머리가 뽀개져서 어려워요. 그래서 락은 코드 3개 가지고 3,000명 앞에서 공연을 해야 될 그런 곡을 만들어야 돼. 근데 재즈는 3,000개의 코드를 가지고 3명 앞에서 연주해도 끄떡 안 할 만한 그런 배짱을 길러야 돼. 그게 재즈야. 얼마나 약올라. 약오르고 열받고 머리 아프고. 근데 락은 코드 3개인데 그 코드 3개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중들을 확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 그게 보컬이 아니라 기타 솔로여야 된다는 거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블루스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냥 마이너 브루스 딩댕댕댕 띵 이런 거 있죠. 애들이 띵 이런 거 하면은 뭐 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그래.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하면 나도 되네 하겠지만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묘한 그 피치 요 하나 하나가 때문에 어려워. 엔딩 하나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조금씩 제대로 하면서 사이드를 조금씩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희한하게 옆에 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락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재즈 같은 거 블루스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와야 돼. 약간 공부를 해야 돼요. 반대로 또 좀 블루스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재즈나 락의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나 이게 스펙트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만약 이게 가능하다. 사람 불가능해요. 그 신도 힘들어 신도.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연주했던 히어레네이드 있죠. 락이잖아요. 락 코드 엄청 간단해요. 그냥 A 마이너 그냥 4도 그죠? 6도 4도 5도 6도 요거 그 다음에 솔로 나오면 4도 코드도 안 바뀌어 6도 요거 4도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거야 6도 그다가 뒤에 되면 쌉이 되면 뭐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다가 솔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심플하니까 온갖 본인의 테크닉 락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막 태핑, 생쇼하고 막 스위피킹하고 이빨을 뜯고 막 하고 막 아밍 윙윙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락은. 근데 재즈는 코드가 되게 복잡해요. 코드가 복잡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텐션 음들이 많이 있죠. 해도 되는 음이 많이 생겨요. 락은 트라이드밖에 없죠. 빈 공간이 많다는 거야. 그 이빨 빠진 거를 내 테크닉으로 그 주변 엑스트라 음들 있죠. 코드 톤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손맛 테크닉 이걸로 다 메꿔야 돼. 근데 재즈는 또 코드가 텐션들이 막 붙으면은 이게 코드 톤 어울리죠. 텐션음 긴장감 적당히 주죠. 근데 코드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펜타에서 뭐 약간 뭔가 텐션음 이렇게 더하기만 잘해도 잘 묻어요. 공부해놓으면. 그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공부를 해놓으면 의외로 솔로하기는 편해요. 딱딱딱 잘 어울려요. 뭐 대충 하고 그냥 코드가 연주 다 해주는 느낌이야. 이렇게 딱 해도 잘 어울려요. 블루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는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다만 그 과정이 좀 길 뿐이지 스펙트럼을 강제로 내가 뭔가 넓히겠다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네. 공부를 사이드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 계속 하고 사이드로 그러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아시죠? 공부는 재미없어요. 공부는 재미없어. 내가 즐기면서 뭔가 하나씩 주워 담은 거는 재밌는데 공부는 진짜 재미없어요. 블루스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한테 좀 사이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블루스 그러면 약간 쉽게 느껴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마이너 블루스예요. 근데 마이너 블루스는 쉽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진짜 블루스는 메이저 블루스예요. 제가 단언컨대 수십 년 동안 레슨생들한테 레슨을 가르치면서 방송에서도 되게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장르가 블루스다. 근데 여러분들은 블루스 때 보통 입문 때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러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는 거는 마이너 블루스. 그 쉬운 거. 대충 마이너 펜타에다가 그냥 띵 한번 해주는 거 있죠. 그거 요거. 그냥 마이너스. 이런 거 한번 그냥 그죠? 그냥 괜히 밴딩.
음이 좀 아리까리 할 때 땡기고 봐. 박자도 대충 안 맞춰도 되잖아요. 막 그냥 후리 필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끔 이제 아딸 비브라토. 이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쉬운 마이너 블루스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정성을 들여서 그 혼신을 다해서 하면 이제 아시죠? 그냥 녹여드리는 그런 연주도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어려운 블루스는 뭐냐면 메이저 블루스예요. 그게 말하면 모드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도리안 모드 들어보셨고 프리잔 모드, 프리잔 믹솔리디안, 뭐 얼터드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중에 믹솔리디안 모드라는 게 있어요. 1도나 뭐 2도 마이너 된 것들이 이제 갑자기 도메너드 세븐이 됐을 때 C 했던 게 C 도메너드 세븐 이게 이제 믹솔리디안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믹솔리디안 같은 거는 그냥 4도의 메이저를 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교과서적인 답만 내는 느낌이고, 그래서 믹솔리디안을 제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야 돼요. 딴 데서 갑을 해서 써와야 돼요. 믹솔리디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C 믹솔리디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속도말 그냥 재즈한 느낌만 들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블루스하게 좀 띵한 이런 느낌 들죠. 그런데 풀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원하죠 여러분. 그죠? 이걸 원하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돼. 그래서 블루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첫 번째, 브루스를 잘하고 싶죠? 믹솔리디안을 공부해야 돼요. 믹솔리디안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 펜타를 가지고 오는 연습, 메이저 펜타를 가지고 오는 연습. 마이너 펜타를 가지고 오거나 메이저 펜타를 가지고 올 때 무조건 블루노트는 곱살을 끼워서 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이너 브루스, 메이저 브루스를 섞어야 돼요. 합집합. 그러면 크로메틱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럼 뭐 진짜 골치 아파요.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너 브루스를 파지 마시고 깡 브루스를 하세요. 깡 브루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믹솔리디안을 코드 하나만 갖고도 복잡하죠. 코드 딱 하나 믹솔리디안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를 끌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브루스는 이제 코드가 바뀌어요. 이제 코드 세 개가 계속 돌아다녀. 도망다니는 거야. 이 코드 바뀔 때 요거 세 개 끌어다가 써야 되고요. 코드가 또 4도로 도미넌트 세븐으로 바뀌면 또 여기 있는 또 마이너 펜타 믹솔 뭐 마이너 펜타들을 갖고 와서 써야 되죠. 또 마지막 5도 또 도미넌트로 바뀌면 또 여기 있는 마이너 펜타 메이저 펜타 갖고 와서 써야 돼요. 그러면서 중심은 항상 1도 마이너 펜타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다 섞어 쓰는데 1도 마이너 펜타는 같이 계속 섞어 쓰는 거예요.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크로매틱 발생하고 막 이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면서 노트를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꾸며놓은. 그래서 블루스는 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노트를 선택하는 해석법이라든지 그 어프로치 손맛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연주에도 화성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 다 달라서 다 느낌 달라요. 그래서 블루스 연주하는 사람들은 블루스만 연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공부할 틈이 없어. 진짜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순간 이거 맛을 내려는데 처음에는 구분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뭐 그까지 브루스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이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재미 붙으면 슬라이드 반 느낌도 낼 수도 있고 브루스 같은 것밖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브루스는. 그래서 브루스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네, 깡 브루스 하세요. 깡 브루스. 프로와 비교했을 때 연주의 느낌이 살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냉정하죠. 여러분들이 기초 때 배웠던 거를 놓쳐서 그래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대충 그 중상급자 이렇게 길장애 팬들도 잘 치신 분들 잘 쳐요. 뭐 어지간하면 스위핑도 하고 막 그죠. 막 태핑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딱 들어보면은 프로들은 거기에서 뭔가 더 있고 아마추어들은 딱 그까지만 해. 딱 그까지. 근데 그게 대부분 기본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한 손맛들.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기본기예요. 똑같은 비브라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이 비브라토도 곡에 따라서 다 스타일 달라요. 약간 발라드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하겠고 락 음악 달라요. 다 맛이 또 속도도 다 다르고 어릴 때는 막 이거 할 때 있고 또 넣을 때는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